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SK 케미칼입니다. 자, 동 종목은요, 지금 전 저점 79,000원대에서 어제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 기술적 반등이 잠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SK 케미칼은 단기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회사 내용은 뭐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자, 동종목이 12만 원대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 SK 케미칼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구간이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잠재자산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들어가서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잠재자산이란 회사의 주당 가치를 상회할 때 청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산 가치. 청산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의 주가의 흐름인데요. 자,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푼 아끼지 마시고요. 고점에 몰리신 분은 잠재자산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K 케미칼은 지금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는 기업이고 현재의 이 구간에 12만 원, 10만 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은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겁니다. 자, 전저점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단기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는 모습이 당분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당분간 상승 추세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88,900원을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을 안 하고 적정 구간에 가장 싸게 분할 매수를 더해서 수익을 크게 극대화할 것인가? 자,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 요청하실 분은요,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수 있습니다.